네 번째 선물, 4월에 구입한 책들 간략 소개. 안녕하세요. 알라디너 TV 유튜버 책복이라고 합니다. 저는 알라딘 오프라인 서점보다 인터넷 서점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요. 4월에 구입했던 책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. 중고로 구입한 책도 있고 새 책도 있어요. 하나씩 소개할게요. 지금 읽고 있는 책,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본 건데 밀턴 에릭슨은 17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대요. 에릭슨은 매우 활발한 성격이어서 병실에 누워있는 건 매우 지루하고 고문과 같았대요.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어머니와 누이들의 목소리 톤과 얼굴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됐대요. 그 경험을 살려 에릭슨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바디랭귀지만 보고 그 사람의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됐는데요. 그런 점을 배우고 싶어서 밀턴 에릭슨과 관련된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. 제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자가 신간을 냈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한 책 움직임의 힘입니다.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책을 찾다가 서림 저자를 알게 됐어요. 그리고 저자가 쓴 다른 책도 구입하게 됐습니다. 책을 다 읽고 나서 또 영상 올릴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